반가 반가. 그래, 여기 다 돌려요. 여기 삼각 흥거려 가지고. 안녕하세요. 흥거려. 찍는 거야? 찍으라고 연락했는데. 여기서 찍어야지 그럼. 여기서 하나 찍고 가게. 저희 단체 사진 먼저 찍을게요. 여기서 단체 사진 하나 찍을게요. 옆에를 이렇게 보험부자로 해봤거든요. 확실히 뭐든지 하면 일관성 있게 좀 연결되면 좋더라고요. 뭘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지나가다가 앉았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되지. 여기 대려고 하려고 뭐예요? 일단 들어오세요. 더우니까. 네. 네, 다 들어오세요. 어, 저렇게 차돌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 아저씨. 다 들어오세요. 네.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들어오세요. 네, 좀 이따 좀 내가 설명하고. 자, 여기 잠깐만 이쪽으로 절 봐주세요. 네. 네, 봐주세요. 여기 뭐야 사각형 구조는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좋은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 같은 경우 이제 차 같은 경우 이렇게 해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차도 같이 팔고 그 다음에 여기 구조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은 각도가 달라요.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쭉 해가지고 삼각형 구조를 해가지고 하고 여기 같은 경우 테이블 같은 경우도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이제 그 같이 하시는 분하고 그래가지고 레진아트 여기는 커피 넣어가지고 커피를 원두 넣어가지고 원두하고 밥 단면을 자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걸 하면 꼭 필요한 게 이런 방구조더라고요. 아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구조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방구조도 있으니까 좋고 1층에 올라가 부족해서 올라가 보시면 이제 1층에서 볼 수 있어가지고 좋은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덮고 나가볼까요? 약간 덥더라도 먼저 왔으니까 조금 넣어볼게요. 애기들 부딪히면 가을에 갔다 햇빛 좀 찬바람 살짝 돌면 나오세요. 여름 때는 땀 나오세요. 가만히 하세요. 애기 시골에 말 안 듣는 사람들 또 위에 올라가고 있어 지금. 내려오세요. 저걸 하나 갖고 있어. 이름 대거라. 자, 여기 구조는 전체 구조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전체 구조가 적은 면적에서 어떻게 이제 공간을 활용할 거냐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공간 구조를 할 때는 앞에를 다 울타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와서 그냥 해소한 부분 많고 화분도 잊어먹었어요. 저거 없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저게 바깥이기 때문에 여기 초과에도 들어와야지 많이 유연한 구조가 필요해요. 밖에 지나가면 벽체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아래 보시면 조금 더 똑같은 이야기네요. 아, 지났다. 그러니까 얘만 있고 저것만 있으면 좀 이렇게 한 여기만 이렇게 돔 구조를 해가지고 있거든요. 자, 거기 안에 들어가보시면 잠깐만 지나와 있을 텐데 여기는 더워요. 그러면은 겨울은 쌀 때 좋아요. 밤에는 그러니까 이 여기가 조명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밤에는 이제 하우스예요. 여기가 단지 하우스인데 야간 조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 동원을 끊고 난 다음에 제가 지키거든요. 그런데 동원을 끊고 난 다음에
맥이 나오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심어놓고 눌러서 빼내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빼내면서 한번 옮기고 있고 하거든요. 이런 구조 좀 이따 이제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서 하도록 하고요. 자, 저기 미니하우스 여기 큰 가족이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가족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 틀어볼까요? 확인해도 음료수 한잔 하시죠. 이거 장미꽃 사자. 네. 그 딸기 윤태.